허위범 특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드루킹 측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선거를 위해서라면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댓글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공직을 제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과 우리 경남도민들께는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지사 측근들은 특검이 예상했던 대로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드루킹의 이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재판에 대한 모의가 있었으니 일방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어떤 공개하기 위한 계속 논리들을 계속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다음 달 25일로 예정돼 당분간 재판 출석 일정은 없습니다.